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10선입니다. 글쎄요, 지금 저점 부근에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만도 한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단 장중 저점 부근의 움직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몇몇 대형, 지수 관련 대형주가 지수를 좀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그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시장 흐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상용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많이 파네요. 지금으로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고, 선물 쪽의 움직임에 따라 기관의 매물 역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조정이 오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의 어떤 반응들을 어떻게 좀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많이 빠지나요? 많이 빠지는 건가요?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만약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지금 수준이 아니라 뭐한 1900포인트다. 아, 그럼 뭐 빠질 이유가 없죠. 네. 그랬으면 어제 하웨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뭐 잠깐 빠졌다가 바로 반등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가 되게 높기 때문에 악재 승계류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을 봐야 되겠는데 뭐 계속 호재성재료만 나오고 뭐 악재성재료를 계속 외면했죠. 네. 엊그저께 미국이 이제 25개 신흥국에 대해서도 WTO 네. 관련 아니 WTO 관련돼 가지고 그 신흥국 수혜를 해제해 버렸잖아요. 중국이나 인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 해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재예요. 근데 영향을 안 받았죠. 네, 소식 오히려.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10일 날 네. 일단 나왔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영향을 안 받은. 그러니까 돈의 힘에 의해서 계속 끌어올라가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제 유럽장에서 반도체 업종이 한3% 정도 급락을 했어요. 2.5에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른 건 없고요. 이게 하웨이라고 지명은 하진 않았지만, 뭐, 그 하웨이 쪽에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니네 그 물품 만들 때 미국 거 쓰지 마.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거죠. 돌아 돌아 또 그렇게 압박을 하는 이제 거네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오늘 또 중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니네도 자꾸 우리 뭐 국가안보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뭐 해킹이다 뭐다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2013년도에 메르켈 총리 핸드폰 그 도청했다가 걸렸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바로 반박을 해버렸거든요. 오늘은 좀 강하게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하면 너희들 그러니까 국가안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에 그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른 나라까지 강제시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특히 반도체 장비 업종들 위주로 해서 많이 밀렸어요. 미국 쪽에서 유럽 쪽에서도 그렇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왔을 때 오늘 미국장에서 개장을 했을 경우에 AMAT라든지 램세시 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쪽도 영향이 이쪽에 큰 있겠죠.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코멘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업황 전체 별그그 뭐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밀렸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방송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예전에 그 애플의 스마트폰이 그 1분기 때 중국에서 판매량이 50% 급감할 것이다. 이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코로나19 19, 이슈 때문에 일단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나들면서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서 제시하는 거하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직접 회사가 얘기하는 직접 거하고는 얘기한 다르죠. 거하고는 충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알려졌고, 누구나 예측 가능했었던 합리적인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랐죠. 그죠. 돈의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근데 우리나라의 지수의 흐름을 좀 보면, 반도체하고 전기전자 빠지면, 다른 거다 올라도 뭐
네, 그렇죠. 어쩔 그러니까 수 없는 거죠. 외국인은 딱 여기만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중적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의 좀 하락이 눈에 띄고 있고 수급도 뭐 그쪽으로 좀 매도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오히려 좀 빠지다가 올랐어요. 지금 힘을 내고 있는 게 저도 상하이 종합 보고 심천 지수는 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네요. 자, 근데 네. 이것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뭐냐? 하웨이 관련주. 오히려요. 그다음에 샤오미. 예. 샤오미가 이번에 그 무슨 프로 10인가 뭔가를 핸드폰 발표를 발표를 했는데 예. 55초 만에 2억 위안 팔렸답니다. 딱 시작하자마자. 요즘에는 스마트폰 사려고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네. 그 샤오미 쪽의 저가폰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사실은 중국 그 스마트폰하고 우리들 스마트폰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게 업데이트가 되냐 안 되냐 이 차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함으로 해서 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좀 더 좋아지는 고사양품을 사용할 수 있는 네. 건데 중국 샤오미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네. 업데이트를 하면은 멈추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죠. 되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샤오미 걸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이 55초 만에 2억 위안 판매가 됐다고 하니 야,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에서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그 관련된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물품들이 팔린다는 것 자체 이것들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쟁 업체들은 잘 나가고 그다음에 주변 이슈들은 별로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샌드위치가 끼어서 빠졌는데 네. 사실은 1.3% 이상 이렇게 빠질 요인들은 아니죠. 주변 여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별로 안 빠졌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다른 데도 한 1% 정도 빠지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특별하게 더 많이 빠지냐? 그럼 당연히 이제 반도체하고 전기전자니까. 그렇죠. 그거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지수보다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더 중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종목이 움직이니까 지수가 움직였다고 그 종목이 지수 관련 대형주일 때는 지수가 움직인다.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종목의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계속 강조를 하셨죠. 그런 흐름이 오늘 뭐 특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시장을 해석을 해주셨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2200선 근처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낙폭주기가 쉽지가 않네요. 1.6% 정도의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220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좀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1.5% 지금 하락하면서 682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현재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지금 모두 다 하락하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도 강했는데 덜 빠지는 종목 꼽으라면 LG화학이 조금 눈에 띄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현재 0.7% 정도의 하락세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어제부터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밖에 펄어비스, 그 밖에 종목들 중에서 5G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좀 눈에 띄고 있네요. KMW가 4% 이상의 약세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쪽은요, 올라갈 땐 시원하게 뻗어주다가 또 이렇게 좀 지수가 틀어들게 되면은 또 가장 먼저 좀 낙폭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만큼 밸류도 높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현재 시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 말씀 드려야죠. 시가 대비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쭉쭉 올라오고 있는 쪽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들이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힘을 내고 있어요. 예, 수급이 이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입니다.